영화를 보는 큰눈 무비빅.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화 큐레이터 오상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금주의 빅무비는 매 작품마다 독보적인 스타일로 사랑받는 웨스 앤더슨 감독의 신작 개들의 섬입니다. 이 작품은 올해 열린 제68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애니메이션은 최초로 개막작에 선정됐고요. 또 감독상까지 수상하며 많은 관객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영화 개들의 성,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2038년 일본의 대도시 나가사키. 이곳의 시장 고바야시는 개들의 각종 전염병이 도시에 위협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Dog flu threatens to cross the species threshold and enter the human disease pool. 과학도 고호, Professor Watanabe. 고바야시의 정치적 라이벌인 와타나베 교수가 과학적 근거로 반대 주장을 펼치는데요. Give me 6 months and I will deliver a serum. Dog flu will be eradicated. Snout fever will be defeated.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바야시는 도시의 모든 개들을 쓰레기 섬으로 추방하는 법령을 통과시키죠. No. 그는 본보기로 조카 아타리의 경호견 스파츠를 추방 1호로 선정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쓰레기 섬으로 하나둘 추방되기 시작한 개들. 황폐한 땅에 버려진 개들은 병들고 굶주린 채 살아가죠. I don't think I can stomach any more of this garbage. 벌레가 꼬인 음식물이라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입니다. Get out of here and don't come back. 그러던 어느 날. Hey, now that puddle jumper is flying crooked. 자칭 천하무적 최강의 슈퍼개 렉스, 킹, 듀크, 보스, 치프의 눈앞에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합니다. 부서진 경비행기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바로 고바야시의 조카 아타리. 12살 소년 아타리는 자신의 경호견인 스파츠를 찾기 위해 쓰레기 섬에 찾아온 거죠. 스파츠! We get the idea. You're looking for your lost dog spots. 다섯 마리의 개들은 아타리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해 스파츠를 찾는 여정에 동행하기로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고바야시. 그는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조카 아타리를 막기 위해 무력까지 행사하는데요. This is child abuse. Chief, you fight the robot dog. Wait, what? King, Duke, Boss, you attack the three dog catchers. I'll guard the little pilot. Stick him. 하지만 우리의 슈퍼 개들이 가만 보고 있을 리 없죠. 그들은 팀워크를 발휘해 아타리를 구해냅니다. 도시에서 개들의 추방 문제로 엎치락 뒤치락하는 사이 다섯 마리의 슈퍼 개들과 아타리는 쓰레기 섬 곳곳을 누비며 스파츠를 찾는 여정을 이어갑니다. 과연 슈퍼 개들과 아타리는 고바야시 시장의 탈압에 맞서 스파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영화 개들의 섬은 완벽한 미장센을 추구하는 감독 웨스 앤더슨의 작품인 만큼 본인들의 눈을 즐겁게 합니다. 실사 인형을 이용한 애니메이션으로 캐릭터의 입체감은 물론 보는 재미를 한층 더 높여주는데요. 거기에 네로라는 할리우드 스타들의 목소리 출연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영화 개들의 섬은 영화 속 세계를 완벽히 표현하기 위해 무려 3년이 넘는 시간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900개에 달하는 캐릭터는 퍼펫이라는 인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같은 캐릭터의 퍼펫도 크기와 표정을 달리해 여러 버전으로 만들어냈죠. 이 퍼펫 수만 해도 1,097개나 된다고 합니다. 퍼펫 제작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교한 뼈대를 만들어 움직임을 주고 뼈대 위에 실리콘을 부어 피부를 표현합니다. 여기에 개 캐릭터는 실제 동물의 털로 만든 섬유를 한올 심어 완성했죠. 인간 캐릭터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인 교환학생으로 등장하는 트레이시의 얼굴은 무려 279개의 죽은 개를 바늘로 일일이 찍어냈는데요. 트레이시 퍼펫에 칠한 죽은 개만 해도 장하마치 22,000개라고 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퍼펫은 스톱모션 기법으로 촬영했는데요. 무려 14만 4천 장의 스틸 사진을 이어붙여 한 편의 영화가 된 거죠. 이 정교한 기술과 웨스 앤더슨 감독의 독창적인 감성이 만나 또 한 편의 감각적인 영화가 탄생한 겁니다. 목소리 출연에는 일명 웨스 앤더슨 사단이라 불리는 배우들이 총출동했는데요. 슈퍼의 렉스 역의 에드워드 노튼, 보스 역의 빌 머레이, 선견 지명을 가진 개 오라클 역의 틸다 스윈튼, 서커스 견공 넌 매그 역의 스칼렛 유한슨, 넌 매그의 주인 트리시 역의 그레타 거윅, 통역가 역의 프란시스 맥도맨드 등 할리우드 최정상 배우들이 캐릭터의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소년 아타리와 수퍽의 다섯 마리의 모험을 그린 영화 개들의 섬, 금주의 빅무비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인간에게 버림받은 개들이 소년 아타리를 돕는 장면에선 우리의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는데요. 한편의 동화처럼 가슴 따뜻해지는 장면, 금주의 핫신에서 만나보시죠. 영화 개들의 섬 속 핫신. How about you, Chief? What was your favorite food? Me? Oh, I don't care. Garbage, trash, scraps of rubbish. I'm used to leftovers. 다섯 마리의 슈퍼 개 중 유일한 떠돌이개인 치프. Wait, what did you say? 그는 과거의 상처로 인해 아타리를 돕는 것에 반대하는데요. I'd bite. 하지만 마지못해 그 여정에 따라 나서게 되죠. Get ready to jump. Atari, I'm gonna drag you over. 일행들과 길이 엇갈려 둘만 남게 된 치프와 아타리. Chip는 아타리의 순수한 행동에 자신도 모르게 경계심을 풀게 됩니다. 됐지. 조금씩 가까워지는 아타리와 치프. Good boy. 아타리는 치프에게 첫 목욕이라는 선물을 안겨줍니다. 목욕으로 드러난 치프의 본 모습. 아타리가 찾던 개 스파츠와 꽤 닮은 모습이죠. Where'd you get that dog? He looks like me with a pink nose. 아타리는 스파츠에게 주려던 간식 반쪽을 치프에게 내밉니다. Biscuito. I've never been offered a puppy snap in my life. I don't even know what they taste like. Okay, I'll try it. 처음으로 인간이 주는 간식을 먹어보는 치프. Salty. This is my new favorite food. Thank you. 이 장면은 말이 통하지 않는 두 존재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우정을 쌓아가는 모습을 잘 나타낸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소년과 개들의 가슴 따뜻해지는 모험 영화 개들의 섬은 BTV에서 지금 바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